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깨지는 임팩트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약간의 슬로우 표현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깨지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슬로우 느낌 그리고 깨지는 게 단계적으로 깨지는 이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해야 될 거는 깨지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깨진 오브젝트 만들 수 있는 건 마야 내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임팩트 쉐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에서는 뭐 이 정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쉐이터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솔리드 쉐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깨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 그냥 적용하게 되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히스토리 지우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D, 딜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에디트에 딜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이 기능을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솔리드 쉐이터에 10개로 깨주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10개로 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게 돼요. 근데 10개 가지고는 조금 표현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한 100개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각은 한 500개 정도였어요. 밑에 보게 되면 엣지 지글리스라고 해서 약간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거나 해주는 부분인데 그걸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정직하게 엣지 지글리스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깰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다가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깨고 싶다라고 하면 깬데 또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펙트에 그다음에 쉐이터를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한뭐 10개 정도 더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로. 그리고 이제 적용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히스토리를 지워도 에러가 나게 되고요. 이건 좀 재밌게도 쉐이더를 좀 지워야 됩니다. 램버트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깨면 이렇게 다시 10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깬걸또깰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버트 한 적용하고요. 그래도 10개는 좀 그렇고 50개 정도 이렇게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0개 정도의 조각으로 깨진 그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물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자체가 약간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조각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부서지는 부분,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여기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깨지는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블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블렛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FX 항목에 블렛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깨고 싶다라고 하면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되는데요. 우선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피봇의 위치를 오브젝트의 가운데다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즈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안 건들게 되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은 여기 모디파이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슬레이트 이거를 이제 해서 00011 이렇게 00000111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 오브젝트의 가운데다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펙트적으로요. 이펙트적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리지드 셋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한 덩어리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이제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면, 관리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얘를 슬로우로 한다고 해도 크게, 그 느낌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되돌려주고요. 되돌려주고,
이펙트 해보게 되면 블랙에 다시 딜리트 엔트리 블랙 시스템 하게 되면 이제 초기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깨지기 전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부분 부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앞쪽 부분, 이 부분 선택을 해주고 리지드셋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선택하고 이 부분은 빼주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리지드셋. 기본적으로 리지드셋을 적용하게 되면 화면상에선 숨겨지게 되고요. 이렇게 두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선택하고 얘네 두 개만 선택해제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고 리지드셋 하게 되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또 각각 비슷하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부분의 타이밍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더 부딪혔을 때 깨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블랙솔버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이니셜 컨디션 항목을 이니셜 슬리핑과 그 다음에 밑에 이건 이제 처음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콜루전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충돌하는 형태감을 조정해주는 부분인데 박스가 아니라 이제 훌을 하게 되면 이 형태에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모양에 맞춰서 형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진, 쉐입 머진이라고 해서 그 충돌되는 간격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걸 0으로 해놔야지 형태를 최대한 살리게 됩니다. 근데 세 부분이 있으니까 세 부분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똑같이 이니셜 슬리핑 훌 머진은 제로, 이니셜 슬리핑 훌 머진 제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됩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부딪혀서 다이나믹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닿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스피어를 만들어 주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빼고 얘를 날려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이제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액티브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움직이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때 사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리지드 바디 적용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콜루전 쉐입 타입 조정하는 게 있는데 충돌하는 오브젝트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피어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구 형태의 충돌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하게 되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 여기 절대좌표 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른쪽이 X 방향, 이쪽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에 어떤 힘을 주게 되면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니셜 컨디션 이 항목이 있고요. 아, 포스라고 하는 네. 아, 있구나. 이니셜 벨로시티라고 해서 초기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 Y, Z입니다. 이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20 하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20만큼의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서 깨지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값을 조금 낮춰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날아가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안 깨진다 싶으면 여기는 조각이 너무 많거나 여기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높여주거나 속도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그 정도를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원하는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날아가는 오브젝트 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얘를 이제 슬로우 느낌 그리고 단계적으로 깨지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우선 여기 있는 건 이제 슬로우를 하기에는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시로 저장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캐시라고 한 항목이 있고 RMB 캐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통의 그런 캐시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하고 export selection to RMB 해서 특정 부분을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CRPT1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선택해서 다시 CRPT2 이렇게 캐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CRPT3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PT4 그래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나눠서 이제 RMB 캐시라고 해서 이제 이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됐고요.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MB 항목에 import RMB 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CRPT1, CRPT2, G키를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을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캐시가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파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순간 다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캐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캐시 노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야 돼요. 네. 캐시 노드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스피드 항목이 있는데 이걸 0.1로 하게 되면 10배 정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캐시를 0.1 아이고 0.1 0.1 0.1 하게 되면 10배 정도 느려서 슬로우 느낌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슬로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계적인 것이 이제 움직이는 걸 붙였을 때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걸 과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뭐 닿았을 때 깨지는 오브젝트니까 굳이 건들지 않고요. 약간 다른 부분에 걸쳤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가 좀 더 한 템포 늦게 부서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스피드 밑에 보게 되면 옵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높여주게 되면 10프레임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 정도를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깨진 순간에 깨지지 않고요. 한참 뒤에 이렇게 10프레임 이후에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를 레벨을 높여줘요. 한 20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쉬고 또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단계적으로 깨지는 느낌을 이렇게 약간 페이크로 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과장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효과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비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